선생님, 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점집에 다녀보신 분들이 이제 부적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시는데 부적 그거 뭐 그냥 상술 아니냐, 효능이 있냐 이렇게 의구심을 많이 갖더라고요. 선생님의 네, 소신 있는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. 근데 부적이라는 게 효용이 있으니까는 몸에 지니겠지? 그리고 이제 이 부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제자들도 부적을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. 부적이 이제 신명이 들어와야지. 옛날에 벼슬 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이 계신다든지 글문으로 해갖고 이제 신명 이제 부적 신장은 들어오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쓰게 되고 이제 그러거든. 부적 효용이 없다고는 못 보지. 왜? 그 효과를 많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적을 써달라고 그러고 또 부적을 안 지니면 뭔가 불안해서 의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또 있지. 구시나 뭐 이런 건 안 해도 꼭 해마다 신년 되면은 식구들 거 부적을 다 써가는 사람이 있어. 우리 이제 그런 손님도 지금 한 15년 됐거든. 뭐 정월달에서 꼭 써가. 안 써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. 지금 정월달에 안 쓰고 뭐 이 깜빡 저기 하고서는 이제 바쁘다 보니까는 안 썼는데 그 사람이 2월달에 병원에 입원해 버린 거야. 그러니까 부적 안 써서 그렇다 그러는 거야. 마음병도 더 있겠지. 그냥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갖다 지니고 있는 건데. 근데 부적의 이제 이 효과는 매매 같은 거. 매매 이제 안 되는 사람들. 또 살. 부부간에 이제 살이 꼈어. 살이 껴갖고서는 처음에는 잘 적했는데 자꾸 부딪히고 막 이런단 말이야. 그러면은 살뿔을 써. 또 이거 저기 막 이거 여자가 안 따라가지고서는 결혼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인연부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 귀인의 인연부를 써갖고서는 또 이 여자가 생겨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집 터가 안 좋아서 이사 가지 못할 때 가갖고 안 좋잖아.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또 이 들어가기 전에 뭐 부적을 붙여놓고 하고 그런 것이 다 막아지니까는 그런 부적을 쓸 거 아니야. 그럼 웬만한 그런 고민이나 이제 상황들에 대한 부적들이 다 있다는 거죠? 그럼 다 이 각적이 부적이 다 있지. 신에서 갖다 내리는 부적은 정확하다는 거. 그리고 사람이 지니지 말아야지 될 사람이 지니면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지. 그러니까 아무나 부적 지녀주는 건 아니거든. 그 시기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일진에 따라서 그런 걸 부적을 내려주냐 안 내려주냐 이건 신이 이제 선택해 주는 거겠지. 그럼 부적을 해서 주면은 부적 갖다 덕은 봐요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